Hey everyone, welcome to the video. Please like, comment, and subscribe. If you'd like to hang out in between videos, come check out the Discord. Today we have a little bit of an audible. We were going to watch episode 214 of Weekly Idol, which was the first appearance of Mamamoo, but I can't find it anywhere. I spent a good amount of time looking for something with English subs, and it's completely disappeared off YouTube. And I have yet to find another version of it where we could watch it. So if anyone knows, if it's either a playlist of clips or, if anyone can find the full episode, let me know. But for today, we will go right to the second appearance of Mamamoo on Weekly Idol, which is episode 240. Let's go. 들어가요. 네? 금주의 아이돌! 야! 자, right. 금주, 형돈 씨 자리에 이렇게 있습니다. 네. 기분이 좀 어때요? 감회가 새롭고 예. 일단 또 참 이게 방송이라 하는 얘기가 아니라 형돈 형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대단하죠. 예. 난 안 대단하다. 나는 형은 생각보다 좀 그랬어요. 그때는 대단하다 생각했는데 예, 예. 같이 해보니까 네. 약간 불편한 느낌이 좀. 아 계속 불편합니까? 그렇죠. 어쨌건 불편한 관계가 원래 방송을 잘 들어도 어쨌건 뭐 잘 좀 부탁드리겠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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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이제 completely different group of hosts that we haven't seen before. 연기자 MC고 하니까 사실 뭐 이 많은 분들이 아 도준이 오빠 MC가 약간 그 드라마틱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 본인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거거든요. 저 진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네, 지난번에 그 녹화 네. 잘 떠오셨지 않습니까? 아, 잘 됐어요? 아, 잘 됐죠. 걱정이 많아가지고 잠을 요새 못 자고 있어서. 아, 진짜요? 네. 평상시와 다름없는 멋진 모습 보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사실 오늘 좀 특별한 날입니다. 왜냐면 오늘 나오실 게스트가 기가 세요. 그래서 안저희 둘이 잘못하면 기가 많이 빨릴 수가 있거든요. 네, 정말 이분들 이 소문을 많이 들어서 예, 예.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네. 대단한 분들 소문 익히 들었습니다. 흥의 여신들 마마무 The goddesses of energy, okay. Third floor basement energy warning. Hello, everyone. I'm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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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사적이다. 진짜 그런 사람 아닌데. 이게 좀 후배 네. 저희가 이제 네. 인사드리러 갔을 때도 되게 이렇게 잘 받아주시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스태프분들한테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되게 착하시다고. 네, 맞아요. 맞아요. 되게 소문난. 아, 착하죠. 네. 착하고. 아, 성격도 되게 좋고. 자, 그리고 우리 솔라는 어때요? 아,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저는 네. 그 이거 얘기해도 아, 이거 얘기해도 되나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해야 돼요. 사진 항상 찍으시면은 뽀뽀가 네. 아, 저희가 이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아 근데 엄청 많은 사진이 다 이거예요. 네, 그냥 다 이렇게 이렇게 있는 혼자 이렇게 사진 맞아요. He really does. 3년 전에 그 MBC 몽땅 내 사랑이라는 시트콤을 찍을 때가 있었어요. 아, 아시죠? 연기자 출신인데. 그때 이제 150회 분량의 그런 드라마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150회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 드라마 그러니까 사진을 협찬을 찍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하다가 그냥 포즈를 다 똑같이 하나 정해놨고 편하게 찍자. 그때 어떤 포즈죠? 그때는 그냥 약간 이러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약간 이러고 있잖아. 이렇게 그래요. 자, 그리고 일단 지난 방송이 저희가 일단 후폭풍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두준 씨. 네네네네. 그 섹시 청소 퍼포먼스가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후폭풍도 장난이 아니었다고 해요. 그때 그 방송 나간 다음에 주변 반응이 좀 어땠어요? 아니 그 다들 너 청소 진짜 그렇게 하냐고. 다들 그렇게 믿으시더라고요. 후사 씨는 뭐 주간 아이돌 그 내 인생 흑역사가 지난번 출연했을 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안 좋은 기억이었나 보네요. 왜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래도 이제 좀 뭔가 모든 걸 오픈하는 느낌이다 보니까 살짝 좀 Now I kind of need to see the other one. 그 화사 씨의 섹시 청소 퍼포먼스. 네. 아, 좀 방송을 못 봐가지고 솔직히 그렇죠. 보고 싶어요. 네. 보여주세요.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면 기준 씨를 위해서 한번 보여주세요. 청소 누구 있어요 혹시? 김준 씨가 보고 싶어하니까 비참하다 이제 이거 She's like, oh no, not again 자, 섹시하게 청소하는 나만의 청소 이걸 다시 할 줄은 몰랐어요 자, 섹시하게 파이팅! 아니, 보통 이렇게 뭐 이렇게 섹시하게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라인이 중요해요, 라인이. 아, 예, 예, 예. 그 섹시 청소 퍼포먼스가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후폭풍도 장난이 아니었다고 해요. 아니, 근데 이게 그 팬분들, 우리 무무? 네. 무무 팬분들이 제작진분들에게 실망을 했다. 왜, 왜, 왜? 어? 아니, 마마무가 너무 얌전하게 방송했다는 그 한탄을 금치 못하는 안타까운 소식이 그러니까 마마무 우리도 여잔데 마마무의 실체를 다 보여주지 않았다 그래 그때 되게 열심히 한 걸로 기억하는데 팬들은 도대체 우리 마마무가 어떻게 놀길래 팬들이 그런 얘기인데 궁금해 평상시 때 어떻게 노세요? 아, 제보에 따르면 이 이동하는 차 안에서 광란의 댄스와 노래를 부른다 아 네. 보여주세요 이동할 때 네. 한번 보여주세요 아 이게 바로바로 이렇게 그러면 우리 그 마마무가 과연 스케줄 다닐 때 어떻게 광란으로 노는지 저희가 여기서 자동차를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 자, 응? 자동차? 자 우리 윤두준 씨가 매니저니까 운전을 좀 할게요 네, 운전 네. 여기 아니에요? 여기 자동차 네 왼쪽 네. 자 출발합니다 출발! 대학교 행사 가는데 한 3시간 걸릴 것 같아요 좀 가 한 3시간 걸릴 것 같아요 좀 가 Of course, Wei-in was the first one to start it off. 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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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야, 너 진짜 이렇게 한다고? 자, 야, 야, 얘가 얘기 끝나자마자 와, 이렇게 한다고? 야, 너 그렇게 한다고? 야, 야, 매니저가 지금 놀랬는데? 그래요, 진짜로? 진짜요? 진짜로? 지금 놀러 가는 거 아닌데? 자, 매니저 다시 한번 갈게요. 야, 진짜로. 자, 지켜볼게요. 아, 대박이다. 갈게요. 자, 출발. 자, 얘들아, 3시간 걸리니까 눈 좀 붙여. 눈 좀 붙여. 자, 음악, 화사야, 음악 줘요. 오케이. 안 돼, 휘인아. 억스, 억스. 찡찡. 야, 뒤에, 뒤에, 뒤에. 안전벨트, 안전벨트. 일단 매 안전벨트. Let's go! 예! 휘인아, 오늘 음악 지원을 가. The beagle energy. 야, 못 일어나. 어, no. 운전해 Okay. All right. Oh my goodness. And we thought Dreamcatcher was chaotic on this show. Oh my goodness. All right. 무슨 말이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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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짜 황당하네. 와, 대박이다. 아, 사고 난 적 한 번도 없어요, 아직? 네. 없어요. 네. 안전벨트는 꼭 하자, 안전벨트. 저 죄송한데 매니저 어땠어요? 정말 멘탈이 중요할 것 같아요. 뭐야, 누나 혹시?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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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그 뒤에 산 거 뭐예요? 그 솔라하고 원, 투, 쓰리, 포 관주까지 집에 도착해 아 미안, 짜증나 미안 너무 의미 취했지 광주로 가지? 원, 투, 쓰리, 포 우린 행사를 같이 광주로 Let's go, got it 3시간이면 잠을 자지 취침 내가 지금 열어주자 아, 좋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예. 역시나 흥 전도사 같죠? 예. 아, 너무 재밌었습니다. 예. 사실 또 이제 마마무분들이 흥 많은 걸로도 유명하지만 진짜 유명한 건 실력이에요. 네. 그렇죠. 음악 실력이 대단하죠. 네. 이 최근에 그 히트곡 메들리송 또 네. 어마어마하게 화제를 불러 일으켰다고 하는데 아. 한번 들려주시면 또 제가 감사히 듣겠죠? 자, 그러면 음악 준비됐죠? 자, 좀 예, 괜찮아요? 가라앉을까요? 좀? 아, 네. 네. 아, 음악이야. 네. 예능 아니고 음악. 아, 네. 잠깐 보여주자. 어이. 아, 시작하는 줄 알았어요. 음악 주세요. 너만 들려드리는 It's Medley. 왜 저리 스쳐가는 거쟁이 I am a good boy. 위 아래 위 위 아래 sha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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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t like a mashup. I'm a little girl. I'm a little girl. 도대체 어떻게 널 이렇게 키우셔? 방향! 방향! 이거 연습을 이렇게 한 거예요? 네, 디나 라이브에 의해서. 아, 네. 이게 특별히 어디 공개된 건 아니죠? 했었어요. 아, 이 버전은 이 버전은 처음이에요. 아, 이 버전은 처음. 네, 이 버전은 버전이 많아서. 아, 얘기했지. 순간 사기당한 거. 진짜 고배인다고. 어, 서울이 이렇게 무서운 데야. 어,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끊임없이 뭔가 음악적으로 보여주시니까 왜 그래? The deep sigh. 그렇죠, 그렇죠. 아, 네,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이번에 이제 발표한 노래 어떤 노래죠? 아직 공개가 안 된 녹화일 네. 기준으로. 네, 네, 네. 네. 이스먼들이라고 무슨 뜻이에요? 이스먼들? 그러니까 이스먼들이 이제 요즘 유행하는 맞죠? 신조어? 신조어잖아요. 먼들 못하겠냐 이런 거. 네. 네, 그래서 상대방 남자를 이제 보고 넌 이스먼들 이제 먼, 멋있고 뭘 해도 멋있다. 표현인 거죠. 아, 먼들이 먼들 안 멋있겠냐. 네, 네, 네. 네. 그렇죠. 성공개곡도 있잖아요. 아, 네. 아, 네. 아, 저 그거 예. 들어봤어요. 아. 네, 저번 주에. 그거 한번 듣고 싶어서. 네. 아, 아이브 씨 한번 그런 상. 네. 들을 수 있을까요? 스크러스 해주세요. 네네. 별이 뜨는 밤이면 언제나 아카펠라 too. 아유 어떡하냐. 아유 어떡하냐. 다시 한번 정중하게 저희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점점 좀 가있을까요? 네, 가있을까요? 좀 멀리 떨어져 있을게요. 시작! 시작! 자, 됐습니까? 됐어요? 오케이, 오케이. 튜닝 끝났네요. 네, 튜닝 됐어요. 별이 뜨는 밤이면 언제나 Summertime is you 소리 없이 눈물이 흐르면 이렇게 변신이 가능하죠. 자, 그럼 이제 우리 마마무의 또 신곡도 들었겠다. 네네네. 오래간만에 나오신 김에 가야죠. 랜덤 플레이 댄스. 오케이, 랜덤 플레이 댄스 타임. 랜덤 플레이 댄스 지난번에도 해가지고 아수라장 했잖아요. 오늘도 좀 아수라장으로. 자연스럽게. 그리고 윤두준 씨가 특별히 맨눈으로. 예, 제가 이거 성공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그 틀린 사람 심리를 잘 알아요. 그렇죠. 이게 내가 지금 틀렸구나. 아하. 틀렸구나. 그 타이밍을. 예. 좋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윤두준 씨가 아니 맨눈으로 그렇게 봐주고 혹시 뭐 갖고 싶은 선물 같은 거 있으세요? 뭐 1등을 하면. 저희는 먹을 거. 네, 먹을 거면 좋아요. 메뉴는. 메뉴는 치킨. 그때 못 먹었던 치킨. 좋습니다. 네. 성공하시면 한 번에 성공하시면 치킨 저희 드릴게요. 삼살로 한 번에. 자, 한 번에 성공하면은 윤두준이 쏜다. 네. 뭘? 치킨. 음악 주세요.
Chicken power. 안정적이네요. 약간 Queen's just like. I'm not sure. 뼈 있는 걸로. 그럼 뼈 있는 걸로. 좋다. 뼈 있는 게. 제가 그 말이에요. 자, 순서는 안녕. 뼈 있는 게 더 좋지. 그러면 로야. 뼈 있는 치킨으로. 네. 뼈 있는 치킨으로 하겠습니다. 네. 갑시다. 자, 된다. 네. 네. 자, 준비됐죠? 네. 네. 자, 음악 주세요. Come on, hey, mommy. Hey. Come on, hey. 아, 이상한데? 이리 와서 얘들 좀 봐. Come on, hey sister. Come on, hey brother. 누가 얘를 좀 알려줘. Hey, Mr. Sam, 같이 멋진 남자. They were in the wrong spots. 아 예. 제가 이거 봤습니다. 어디가 틀렸어요? 둘 다 맞았어. 둘 다 맞았대. 아 대형이 살짝 이리로 옮겼어요. 그래서 당황하는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아시죠? 여기에서 지금 마마무가 맞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딱 네 명밖에 없어요. 저희 스태프들이 다 손가락질해서. 참아야 되는 거 아니냐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쉽지만 바닥으로 뼈 있는 치킨 아니야. 바닥으로 가겠습니다. 바닥으로. 자 바닥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네. 바닥. 네. 윤도준이 쏜다 바닥. 자 음악 주세요. 네. They want that chicken. 어. 이거 다시 한번 가. 아까 거 다시 한번 가. 아까 거 다시 한 번. 아까 거 다시 한 번. 아, 진짜. 이건 어떻게 뭐 할 수가 없네. 어, 규진 씨 어땠어요? 아, 인정합니다. 이번엔 좀 약간 너무 그랬네요. 그렇죠. 네, 인정합니다. 아, 그러면 이번에는 진짜 마지막입니다. 네. 파닥은 갔고요. 네. 반반 치킨으로. 네. 대박. 예, 예. 반반. 제작진들이. 진짜 착하시네요. 제작진들이 정말 우와. 치킨을 꼭 입에 넣어드리고 싶어요. 진짜 착하십니다. 오! 착하죠? 그러니까, 예, 예, 예. 정말 제작진들이 강원우가 너무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치킨을 입에 넣어드리고 싶어요. 네. 아, 제발 성공했으면 좋겠네요. 진짜. 네, 예. 자, 준비됐죠? 마지막입니다. 네. 화이팅! 예. 준비. 예. 예, 마지막!
장난 아니다. 야, 야, 틀리니까 바꿔 이걸로 하는 거야, 이걸로? 아까 왜 또 다시 한번 해봐요. 어디가 그렇게 할 거야? 누가 누구 빨리 하신 거지? 얘들이. 아니. 야, 심하네. 수진 씨 어땠어요? 아 근데 진짜 치킨 와 드리고 싶네요. 열정이 보이는 그런 심하네 진짜. 자 그럼 이제 진짜 How many of these are we gonna get? 진짜 마지막. 자 진짜 마지막 반반 치킨 이제 끝났고 치킨 반마리 치킨으로 깔끔하게 갑시다. 네. 아, 제발 좀 빨리 성공했으면 좋겠다. 준비됐죠? 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 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갑시다 부탁드릴게요. 네. 음악 주세요. 뭐야? Right off the start. 거의 다 왔어. 와, 좋다. 이제 성공할 것 같아. 거의 다 왔다. 자, 마지막! After five attempts, look at the... Oh my gosh, the energy. 마지막에 그걸 살려서 가네요. 어땠어요, 규진 씨? 방금 어디서 수고했다. 규진 씨 어땠어요? 아, 대단하네요. 대단하고 예. 예. 일단 에너지가 예. 넘쳐요. 그렇죠. 예. 제가 말씀드렸죠, 기빨린다고. 아, 우리 마마모가 이렇게 즐겁게 해주시니까 저희도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어쨌건 우리 마마모 치킨 반마리 성공! 코니 두두 아이들 두두 아이들 아 이제 많이 동화가 됐네요. 코니 했는데 아 두두가 많이 올라왔어요. 다시 한번 갈게요. 아 잘한다. 아, 이건 또 어색해지는데. 자 갈게요. 코니 두두 아이돌 콜센터 컬컬컬 잘하면서 아이고. 네 이게 불시에 딱 하루 24시간 동안 음성 사서함을 열어서 이 팬 여러분들 무무분들이 궁금한 질문을 직접 듣는 코너 바로 콜센터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 콜 만나볼게요. 예전에 뮤지컬 인사들을 했을 때 같이 했었잖아요. 애들이 했던 거 그 연기 해주세요. 약간 근원 목소리. 혜진 언니, 혜진 언니, 혜진 언니. 예전에 뮤지컬 팟지. 아 팟지. 네. 팟지. 그 팟지 연기를 어떻게 하게 됐어요? 아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어쩌다가 캐스팅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뮤지컬에서 아 팟지를 한번 해줄 수 있겠냐 해서 팟지를 하게 됐는데 나름 규모도 좀 큰 그런 뮤지컬이었어서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됐던. 그러면 팟지 연기가 도움이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팬들이 원하니까 그 팟지 연기 한번 봅시다. 저희도 궁금하거든요. 네. 팟지. 파우지요? 뭐라? 아, 원래 화사양 그 예명이 파우지로 될 뻔했어요. 파우지 아 화사 말고 파우지로 가냐고. 아 그럼 파우지 의미가 있으니까. 이 정도로 얘기할 정도면은 팟지 연기에 거의 대가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갑시다.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콩지가 있어야 되는데. 콩지. 콩지. 아, 콩지 해본 적 있어요? 콩지. 아, 콩지. 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예. 난생 처음. 잘할 수 있어. 네, 네.
나 뭐 하고 있어야 돼? 어, 일단 청소를 하고 있어봐. 나 또 청소. 청소. It's sexy cleaning. Comes back. 홍지 파티를 내가 많이 봤거든요. 홍지가 이렇게 하면서 청소를 한 적은 본 적이 없어요. 아, 내가 아, 이렇게 하고 있을게. 자, 홍지 청소한다. 착한 척, 착한 척, 착하게. 먼지 털고. 홍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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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내 머리를 떼줘. 알겠어. 아, 인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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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인연이 아닌가 보다. 인연이 아니다. 인연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신 거죠? 홍지와 나는 인연이 사실이, 아니다. 이게 나는 홍지하고 인연이 아니라는 거죠? 아, 아닌 것 같아요. 네. 아, 왜냐면 홍지하고 바짝 인연이 아니에요. 네. 아, 그래서. 아, 네. 어린이 뮤지컬인데. 어린이 뮤지컬인데. 어린이 뮤지컬에서 인연이. 어린이 뮤지컬에서 인연이 아닌가 보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확실히 인연이 아닌 거죠. 아, 대단합니다. 아, 이제 파티 연기에 대가셨어요. 큰 웃음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코멘트 들어볼게요. 마마무 언니들 발라드 노래에 맞춰서 단체로 춤춰주세요. 우와, 우와, 대처럼. 마마무인데 그럼. 해본 적 있죠? 아니 없어요. 했잖아. 아, 언니, 잘할 거예요. 언니 둘이 있잖아. 우리 4일 전에 했잖아. 4일 전에. 우리 노래 했잖아. 저희 노래 했잖아. 자, 그럼 음악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네. 느낌 있게 춤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자, 준비되셨죠? 자, 와. 음악 주세요. 약간 문화 충격이에요. 아, 그 정말 마마무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군요. 아, 그냥 되게 그냥 실력파 그냥 이런 느낌이었는데 네. 아우, 두려운 실력파, 성운 실력파. Talented, scary people. 자, all right, 어떤 all right. 음악이든 무조건 댄스는 된다. 자, 그럼 다음 코너 볼게요. 안녕하세요, 봉근데요. 핑크 팬티 팬티 화제 있었잖아요. 아, 되게 어려워. 되게 어려워. 일단 중요한 게 핑크 팬티가 뭡니까 도대체? 아, 제가 연습생 때였나? 그때 이제 제가 블러드라인이라는 곡 인스트 네. 가지고 제가 작사해서 만든 곡이 있거든요. 예. 아니, 그 내용이 요하다. 저는 팬티만 입어도 멋있어. 오늘은 무슨 팬티를 입지? 라는 핑크 팬티. 아, 그 가사를 한번 읊어주시면 안 돼요? 처음부터. 천천히 해, 좀. 예. 네. 어떻게 시작하더라, 처음에? 우두커니. 아, 우두커니 서서 무슨 고민. 수많은 팬티 앞에 무슨 기도드리니. 뭘 고민해. 창밖을 봐. 해가 쨍쨍. 봄이 왔잖아.
너무 시각같이 봄이 왔는데 뭐 어쩌라고. 그래서 내 맘은 외로워 홀로 솔로 오늘의 초이스 핑크빛으로. 근데 이게 아, 예. 진짜 이렇게 고민했대요. 오. 무슨 진짜 속옷을 뭐 입을지 고민하다가 이렇게 나온 거래요. 진짜 아, 대단합니다. 네. 오늘은 무슨 팬티를 입지? 핑팬! 워우 핑팬 워우 핑팬 워우 핑팬 워우 핑팬. 지금 가사를 The fact that that's an actual MV. 그럼 여기서 of course it is. 우리 그 화사 씨의 즉흥 가사를 여기서 한번 또 만들어 봅시다. 어, 가능합니까? 네. 지금 이 기분으로 아, 지하 3층도 있고 뭐 저희도 있고 죽고 싶네요. 제목 죽고 싶네요 나왔네요. 자, 죽고 싶네요. 자, 과연 끝은 어디일지. 아, 네. 아, 오케이. 지하 3층. 우린 배 터지게 밥을 먹고 여길 왔다. 여길 왔다. 자, 왔다. 이제 왔어. 이제 온 거야. 도와줘. 도와줘. 나가고 채웠다. 내 정신도 나가고. 내 정신도 나가고. 죽고 싶다, 나는. 도와주세요. 아니 우리 화사가 조금 이게 컨디션이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 근데 삐, 지금 삐를 받아야 되는데. 네, 네 명 중에 삐를 삐리 굉장히 좋은 게 지금 휘인이에요. 휘인이가 이어서 갑시다. 밥을 많이 먹고. 네네 밥을 많이 먹고 내려왔어. 아 프리스타일 랩으로. 예. 아 착해. 작사 한번 가죠. 예. 못했네요. 네. 1, 2, 3 뻐. 우리는 지하 3층에 왔어. 우리는 여기서 돈이 고니 그리고 그도 왜 마마무. 우리는 여기서 돈이 고니 그리고 그도 왜 마마무. 이제 우리 치킨을 먹을 차례. 그들은 말했지 치킨 반 마리를 시켜준다고. 우리 그 약속을 지키고 갈 거야. 저희 프리스타일을 담당하고 있어요. 대단해요. 야, 업프리트 나가, 업프리트. 아, 대단합니다. 프리스타일 레벨 대가죠.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다음 콜 한번 보도록 하죠. 어, 왜? 자, 여러분. 어, 안녕. 어, 치킨이 왔어. 네가 얘기한 치킨이 왔어요. 대박. 아이고, 대박. 감사합니다. 네. 와. 아, 감사합니다. 반말입니다. 네. 대박. 진짜 멋있다. 네, 하나씩 주세요. 따뜻했다. 네. 나 작가 대박. 하나씩 찍어봐요. 네. 주민이 마이크 잡네요. 마이크 잡네. 네, 마이크 잡아요. 아, 여러분들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도 치킨 반말을 획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때요? 맛있어. 괜찮아요? 응. 화사는 굉장히 치킨도 좀 뭔가 섹시하게 드시고. 역시 이게 춤을 확 추고 먹는 이 치킨이 맛있어요. 맛있다. 화사 잘 먹네요. 아, 맛있네요. 그렇습니다. 자, 너무 우리 마마보하고 즐겁게 네. 이렇게 시간을 꾸며봤습니다. 이제 어느덧 또 마마보하고 인사를 드려야 될 시간이 네네네. 너무 아쉽긴 합니다. 오늘 네. 두 번째 출연이었는데 예. 소감이 어떤지 또 한 분씩. 예. 네, 아, 이렇게 또 와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저희의 응을 다 감싸 안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한 번 불러주시면 더 흥 넘치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리고요, 입스먼들 많이 사랑해주세요. 아, 좋습니다. 사랑해주세요. 자, 우리 두준 씨도 이제 네. 2주 동안 저랑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마지막을 또 이렇게 덕분에 또 네. 재밌게 웃고 보내다가서 굉장히 좋은 추억이 될 것 같고 네, 주간 아이돌 또 형돈이 형 빨리 네. 완쾌하셔서 형의 빈자리가 얼마나 큰 자리인지 오늘 한번 또 다시 한번 이렇게 형과 함께 하니까 또 느낀 것 같고 네. 네, 나쁜 뜻 아니에요. 네. 형과의 또 이제 호흡이 잘 맞은 거예요. 형돈이는 또 내가 있어야 되고. 네, 그럼요. 나도 또 형돈이가 있어야 되고. 그럼 빨리 나오셔서 또 복귀를 원하는 시청자분들에게 그렇죠. 큰 웃음 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아무튼 우리 그 마마무 여러분들 특히나 나와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이스먼들 활동 열심히 하시고 건강하게 팬분들을 위해서 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우리 윤두 씨 감사드리고요. 네. 다 같이 외치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죠. 주간 아이돌!
I thought I was ready for this, and Mamamoo was like, oh no, oh no, you're not ready. So that was a whole lot of fun. Like, they have so much energy on this show. Oh my goodness. I really do wish we got to see 214, just because it feels like there was some stuff that they mentioned in this one that was missing there. Even if they did say that they were a little calmer on that one than this, but like, all right, if this is our introduction into Mamamoo's appearances on Weekly Idol, I am all here for it. Anyway, that'll do it for us this week. And until the next one, love you guys. Thanks. Bye.